저를 부르셨나요, 곰? 당신도 이 열차에 탄 이상 용의자에서 뺄 수는 없으니까 시작해. 산타 모음 사건 용의자 8. 이름 로얄 곰젤리 차장. 알리바이 범행 추정 시각에 전기실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 조작 중. 증인 쿠키 없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의 전구는 전기실에서만 조작이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곰. 평소라면 그냥 켜뒀을 텐데 크리스마스의 특급 열차의 트리라 더 복잡하고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죠, 곰. 그냥 단순히 불을 껐다 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곰. 이 점등식은 저희 특급 열차의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곰. 점등식을 끝까지 본 쿠키들은 이상을 느끼지 못했어요. 즉, 로얄 곰젤리 차장이 끝까지 자리를 비우지 않고 전기실에서 전구를 조작했다는 뜻이죠. 잠깐 멈추는 쉬는 시간에는 룸서비스 카트를 주방에 갖다 줬죠? 맞아요, 곰. 점등식이 진행되는 1시간 동안 전기실에서만 있어야 해서 배고플까봐 미리 간식을 담은 카트를 주방에서 가져왔어요, 곰. 점등식 중간 쉬는 시간에 빈 접시와 카트를 주방으로 다시 갖다 줬죠, 곰. 그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곰. 쉬는 시간은 10분 정도. 그 시간에 범행을 저지르긴 어렵겠네요. 그러고 보니 곰...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곰. 수상한 거라면 뭐든 말해주세요. 사건 해결에 중요한 도움이 될 거예요. 그게 자정쯤 점등식 직전에 크램브릴리 맛 쿠키를 봤습니다, 곰. 산타 놈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땐 대화를 나누러 가는 건가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곰. 크램브릴레마 쿠키는 연회장이 계속 있었다고 했었는데... 다시 이야기해봐야겠군.